인간은 무엇인가? 인간은 살아있을 때만 이름이 있지. 죽으면 그 이름조차 사라진다. 해설. 몇 년 전 세월호의 침몰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304명이나 죽었다. 그때 언론에서는 수장된 아이들의 시신들을 파악하고 옮기면서 시신 몇 구라고 불렀다. 그리고 작년 이태원 참상으로 죽은 아이들을 파악하면서 시신 몇 구라고 불렀다. 오창 지하차도에 갇혀 죽은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면서 시신 몇 구라고 불렀다. 나는 그 순간 인간의 죽음이 단지 시신 몇 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. 살아있을 때 인간이지 죽으면 시신에 지나지 않는다.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아내였을 사람들이 한순간에 시신 몇 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가슴이 미어졌다. 소중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. 언론은 죽은 이를 파악하고 발표할 때 조심스럽게 발표해야 한다.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. 인간의 삶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공사상을 깨우쳐야 한다. 삶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창조이다.